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경찰이 어제 배현진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오늘 새벽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. 응급 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에 이어 3주 만에 또다시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뉴욕 증시가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가 강화되면서 상승했습니다. 다우지수는 0.64% 올랐고 나스닥 지수도 0.18% 상승했습니다. S&P 500 지수는 0.53%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.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피파 랭킹 132 말레이시아와 돌전 끝에 3-3으로 비겼습니다. 조 2위로 16강에 오른 대표팀의 다음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정해졌습니다. 이번 주 내내 기승을 부린 강추위는 오늘 낮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. 서울은 아침에 영하 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.